자,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결정전이에요. 에이스 결정전. 어? 단둘이 남았구요. 자, 로드랑 폴리스님 두 분이서 경기를 진행하네요. 이영호 대 김태경이죠, 이러면. 뭔 소리지? 자, 일단은 프로토스 대 테란전, 테란 대 프로토스전 경기 진행합니다. 일단 테란 대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또 화끈하지만은 약간 심리 싸움이 굉장히 또 가미가 되는 그런 종족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두 배속으로 돌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사례만, 사례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테크 정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폴리스님 집 프로토스는 정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테란 같은 경우는 첫 서치를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죠. 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 자, 이렇게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돌려볼게요. 자, 팩토리 짓고 있는 모습. 서프라이 디퍼. 자, 드라군. 그리고 사정거리. 아까 폴리스님께서 보여줬던 그런 운영은 이제 그 무난하게 앞마당 멀티 먹으면서 가져가는 운영.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만약 지켜봤다면은 그런 것에 대한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당 매출이 저격하는 그런 빌드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니면은 똑같은 운영 형태의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오, 앞마당이 아니에요. 추가적인 파일럿을 밖에 다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파일럿의 본진에 보여줬어요. 야, 나 지금 3파일럿 본진에 짓고 있는데 나 무난하게 운영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깥쪽에 지은 게 뭐냐죠? 로보틱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보틱스? 그렇죠. 이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본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2게이트 로보틱스면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 원게이트 로보틱스입니다. 리버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어? 근데 미래에 찍었어요? 자, 이것까지 보면은 테란이 의심을 못하죠. 의심 못합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느낌 있죠? 어? 뭐야, 앞마당 멀티네. 아, 나도 앞마당 멀티 해야겠구나.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란이 상대방 빌드 보니까 앞마당 멀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버 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린을 더 찍었네요. 약간 좀 마린을 많이 섞은 FD 병력인데 투탱크에 이거는 좀 강하게 찌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좀 뒤로 빼야죠. 추가적인 드라군이 좀 늦게 찍혔거든요. 네, 로보틱스 짓느냐고 좀 늦게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진 쪽에서 컨트롤하면서 천천히 막으면 돼요. 자, 그리고 리버 어택 올라가면 됩니다. 서포트웨이 짓고 있는 프로토스. 그리고 투탱크에 마린까지 많이 나와서 공격 오는 이 빌드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죠, 앞에 나와서 마린들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언덕에서 확실하게 막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상대방 쪼여도 밖에서 리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막을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막으면 됩니다. 천천히. 급하면 지는 겁니다. 자, 프로토스. 아, 이거 맞았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는 테란. 자, 여기서 시즈모드 취소하고 언덕 올라가면 돼요. 예, 급하면은 지는 겁니다. 누구든 급하면 져요. 자, 그리고 테란은 원팩토리 플레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은 본진 쪽으로 들어오는 리버가 굉장히 아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테란이 앞마당 조이는 건 가능하대. 어? 와, 이건 뭐죠? 이야, 프로브를 발견하고 위쪽으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인데 리버를 발견했어. 이러면 빼야죠. 마린 병력들 빼야 됩니다. 본진으로 빼네요.
빼고 사례방이 옵저거 나온 다음에 앞마당 멀티를 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앞마당 멀티 먼저 하고 그냥 이거 본진에서 막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스킬업. 자 일단은 SP에게 만드는 플레이 좋아요. 일단 주도권은 지금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것만 안 죽으면 됩니다. 안 죽고 오래 살고 오래 때리면 돼요. 자 그게 바로 프로토스가 해야 될 일인데요. 갑니다 스킬업. 이야 3킬. 자 탱크 탱크 옵니다. 탱크 조심해. 탱크 조심해. 탱크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터렛 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마인이 있다는 거 알까요? 아 마인으로 지금 드라곤 두 개가 죽어버렸네요. 남마다 버티는 해야 되긴 하기 때문에 자 일단 나온 건데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견제하러 갑니까? 지금 테라는 남마다 버티는 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계속 견제가 올 거기 때문에 터렛을 두른 다음에 앞마당 멀티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조이든 말든 뭐 어떻게 하든 요리를 하든 뭐 플레이가 필요한 건데 셔틀 재력이 없어요. 아 셔틀 재력 없어요. 재력 없어요. 죽으면 게임 끝납니다. 살았어요. 야 이거는 진짜 죽었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살짝 살았고요. 프로토스는 게이트를 좀 늘려내면서 로보틱스에서 옵저버 빠르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옵저버, 셔틀, 리버 이런 것들 다시 충원해주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테란이 소수병력이지만 앞마당 쪽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프네요. 어어? 어허 이건 엄청난 손해죠. 그리고 셔틀 체력 많이 빼놨기 때문에 로보틱스를 깰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탱크 제거하면서 앞마당 쪽 제거를 들어갑니다. 탱크들은 로보틱스 쪽에 있다라 확인. 이렇게 되면 견제를 한번 들어갈 텐데 셔틀 체력이 없기 때문에 터지면 안 됩니다. 셔틀 그렇죠. 컨트롤 촛. 아 죽었어요. 앞마당이라도 견제를 해야죠. 하지만 탱크 시니모드 빵. 어 스킬업 이걸. 어 네 앞마당 최대한 견제하면서 자신의 앞마당 멀티 먼저 돌릴 생각해야 되겠고 저 프로토스를 로보틱스 다시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프로토스가 지금 상대방을 굉장히 압박하려고 했던 그 로보틱스 빌드가 굉장히 좀 암울하게 돌아갔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테란이 리버도 제거하고 셔틀 로보틱스도 제거하고 셔틀도 잡았고 앞마당 멀티만 돌리면은 괜찮은 상황이다. 또 드라곤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건 사례만 지금 쪼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팩토리를 늘린 다음에 추가적인 멀티를 더 선택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공격을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 해도 되는데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들어가는 판단을 하네요. 왜냐면 지금 살려면 로보틱스 깨졌고요. 셔틀 리버 잡았고요. 그러면은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줄어들죠. 여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 아니면은 지금 살려면 드라곤의 컨트롤 이런 거밖에 막을 게 없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막기 좀 힘들어 보이는 병력들 시즈모드만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조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진의 팩토리 늘리고 추가적인 병력들 많이 뽑아내면 되는 건데요. 자 발업은 찍었네요. 네, 발업 찍었고 지금 셔틀이 나오면서까지 좀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갑니까? 아 프로토스 들어갑니까? 이거 막아야 되거든. 들어갈 거면 막아야 됩니다. 컨트롤 드라곤 컨트롤 드라곤 드라곤 컨트롤이 와 이걸 뚫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위쪽에 탱크 네 마린이네요. 예. 자 그래도 막았네요. 네 이거 추가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피크로리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탱크가 같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막긴 막았습니다. 네 막긴 막았고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 4개까지 눌리면서 질럿 발업 눌렀기 때문에 셔틀 뽑고 질럿 발업 내려면서 최대한 견제 들어가면 됩니다.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서 테란이 추가적인 상대방의 멀티만 견제하되 자신의 이제 운영 테크트리 업그레이드 측면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죠. 지금 아머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머리 지으면서 운영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키다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6시 쪽 멀티를 가져가게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어놓은 판단 굉장히 좋고요. 자, 프로토스는 일단은 맵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플레이 굉장히 좋은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추가적인 멀티를 먹고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내방에 공격을 막았기 때문에 프로토스 주도권 잡고 있는 게 맞는데, 이제 벌처에 끌려다니면 주도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드라곤으로 압박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닌, 네, 추가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압박이 되면서 추가 멀티, 6시 멀티나 다른 쪽의 멀티를 추가적으로 프로토스가 먹어야만 팀을 쓸 수 있는데요. 프로버 잡기 위한 벌처. 네, 본진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건 잘 막았네요. 네, 제가 말하는 6시 멀티 먹어야 돼요. 지금 하루 빨리 먹어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 먹지 않는다면은, 자, 결국 테란의 힘은 더 커지거든요. 팩토리 돌리게 되고 추가 멀티 커맨 센터 짓고 막 그럴 겁니다. 그죠?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빨리 올려야 되고요. 아, ETR이 별풍선 30개 고맙다잉. 추가 멀티를 빨리 먹을 거 아니면 아비터를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셔틀 보유까지는 좋은데 사내면 좀 압박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옵저버를 네, 통해서 사내만 본질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6시 쪽에는 시야를 좀 밝혀놓고 운영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드라군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지돼 있잖아요. 이게 굳이 여기 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쪽으로 안 나오는데. 이거 올인입니까? 아, 무조건 6시 멀티가 무조건 좋은데. 이거 올인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리버까지 타 있고, 이거 한 방에 진짜 뚫어버리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멀티가 베스트 판단인데요. 이거 알고, S10이 나온 플레이 굉장히 좋네요. 막기만 하면 내가 좋다. 급하게 멀티 할 필요 없구나. 상대방도 멀티 없는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벌처 한 개 가서 사내방 추가적 멀티 먹는지 안 먹는지만 체크. 멀티한다 이러면은 나도 슬슬 멀티해야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 6시 멀티 들어간 프로토스. 자, 스캔 뿌렸는데 질롯도 나오고 있고 암마나카스도 계속 캐고 있는데 뭐 6시 멀티 가져갔나 궁금할 거예요. 가져갔다 싶으면 커맨드 띄워서 멀티하면 되는 거고. 자, 밑에 병력들은 빼서 추가 멀티를 먹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만 지금 테란이 장악을 해서 추가 멀티를 먹는다면은 확실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테란도 좀 약간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추가 멀티 하는 거 끊으려고 올인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거 굉장히 현명합니다. 이거 현명한 플레이예요. 마인까지. 자, 여기서 가장 프로토스가 해야 되는 거 테크입니다. 아비터 테크. 이거 멀티는요, 솔직히 뭐, 그쵸, 지연시키는 걸로 만족을 하고 깨기까지는 힘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아비터 테크를 빨리 올려주면서 6시 멀티를 빠르게 돌리는 게 프로토스에게 현명한 플레이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은 당연히 테란이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자, 질럿으로 좀 이득을 보고요. 스케럽 잘못 쐈고요. 드라곤 녹습니다. 자, 드라곤이 죽는 게 더 아픈데요. 이거 탱크 전병력 아니거든요. 이쪽에 탱크 있기 때문에 전병력 아니고 셔틀 리버까지 다 잡히는 순간이라면은, 자, 이거 굉장히 아프죠. 자, 그래도 질럿 병력들 천천히 올라오면 돼. 천천히 테란은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천천히 매우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근데 좀 많네요 질롯이.
약간 테란 지금 벌처 병력들 충원이 좀 아쉬웠고. 자, 어쨌든 지금 프로토스가 커맨드 센터를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걸로 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 6시를 돌렸으면 모르겠는데요, 6시를 안 돌렸기 때문에 이거 굳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테란도 병력 나오고 6시 벌, 아, 그 이쪽 멀티를 굳이 아, 어떻게든 가져가게 되면은 당연히 테란도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테란이 업그레이드를, 네, 이제 01업. 그리고 프로토스가 테크가 빠른 게 아닙니다. 스킬 확인했죠? 아, 테크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 궁금해서 뿌린 건데 테크가 빨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테란이 할만합니다. 예, 테란이 할만해요. 자, 테로 차단, 마인까지. 네, 정면으로 옵니다. 빠꾸 없다. 빠꾸 없어요. 자, 질럿들 잡아내면서 컨트롤하고 있고, 탱크 드라곤 점사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토스가 좀 이득 보네요. 뒤에 뭐가 없다! 아, 나는 그냥 공격이다! 하고 들어간 건데, 자, 이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 멀티 견제. 이건 좀 아프네요. 6시 멀티를 좀, 네, 당하지 않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6시 멀티 당해서 또 반반! 우리 클랜원 경기입니다. 클랜원. 자, 결국 멀티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 병력들이 이제 많이 죽는 게 아프죠. 자, 보시면 알겠죠. 유니카운트가 테란이 앞섭니다. 이 이유는 프로토스가 6시 멀티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고, 자, 압박하면서 썼던 병력들이 의외로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손해보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최대한 지연을 시킨 건데, 지연을 시키면서 테크를 올라가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연만 시킨 겁니다. 테크를 올라가든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든 두 가지 중에 하나지, 한 가지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했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란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테란 괜찮고. 자, 1업 됐고 이제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2업 타이밍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 멀티하고요, 멀티하면서 동시에 아비터, 그렇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은, 아까 들어갔으면 더 베스트인데, 질럿 드라곤 병력들로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약간 늦었던 거, 그게 좀 손해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프로토스가 지금 만약 아비터가 빨리 나오고 지금 아비터가 뛰어당기는 시점이라면은 테라는 아비터 리콜에 대한 대비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베스까지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베스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죠. 사람이 스캠프로 있는 게 아비터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자, 그럼 괜찮다. 나는 추가적으로 사람이 아비터에 대한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자리 잡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너무 빨리 나왔네요. 자, 그럼 이득 봤습니다. 좋아요. 프로토스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사네바 견제, 소수 유닛으로 또 사네바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되고요. 드라곤 옵션으로 통해서 맵 장악해주면서 추가적 멀티를 안전하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아비터 테크까지 올라가면서 사네바 나올 때쯤에 아비터 마법을 통해서 커버하는, 2업 타이밍을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은 힘들 텐데, 일단 첫 번째 멀티 안전하게 돌리기 망할 것 같은데요. 자, 네, 김규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말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당하면 안 됐어요. 당하면은 지금 운영상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아비터를 뽑아서 병력을 안전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환경을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또 리콜이요? 자, 스탠부터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테란이 곧 있으면 2업 아닌가요? 그죠? 이거 테란이 추가 멀티를 먹어도 되는데 사람이 아비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면은 자리 잡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테니도 뭐든 똑같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네, 그 아비터 타입이 좀 늦어가지고 하이템플러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 아비터 투스타 아비터를 가면서 이제 부족했던 아비터 숫자를 좀 채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프로토스 이제 폴리스님께서도
지금 일단 사내방이 어영부영 자리를 잡고 있는 거 굉장히 잘 노렸습니다. 이거는 네, 길게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구석은 비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것을 좀 잘 이용했고, 자, 압박을 잘 넣고 있습니다.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 멀티 할 거지? 내가 멀티를 좀 늦게 돌려도 너 추가 멀티를 안 주고 아비터를 띄우는데 집중을 하겠어라는 마인드인데요. 자, 드라군만 안 죽으면 됩니다. 이 플레이는 드라군만 안 죽는 게 핵심이에요. 드라군을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드라군 죽으면! 아, 새해 계획이요. 아, 새해 계획, 방송 열심히 하기, 중국어 배우기, 뭐 등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란이 훨씬 좋죠. 드라군 비율이 깨졌고 질럿 비율도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네, 멀티를 못 돌리죠. 이렇게 되면은 멀티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테란이 지금 치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게 2일업 타임이 됐거든요. 12시 멀티만 안전하게 좀 돌리면서 나오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와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아비도 없다라는 거, 스캔으로 확인을 했을 텐데. 자, 퉁퉁퉁 쳐도 아픈 상황이죠. 자, 12시 멀티 테란이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는 벌처 비율만 있다면 나와도 되는데요. 아, 네. 마인? 아비터 나왔고요. 자, 베스를 좀 뽑아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테란이 지금 안 나오고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면은 3위업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베스를 띄어서 상대방 리콜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좀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는 빨리 위에 멀티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면 못 이깁니다. 위에 멀티 가져가고 베스 EMP 아비터한테 절대 안 맞고 하이템플러까지 보유하면 베스트. 그냥 질럿 드라군으로 뽑겠 다음에 게이트를 더 늘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직접 경기요. 아까 한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한 3시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해설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고, 배 아파. 오랜만에 고기 먹어서 배 아픈가. 아, 힘드네. 자, 어쨌든 자, 프로토스가 빨리 멀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테란이 정말 좋은데요. 네, 이거는 뭐 테란 입장에서 밖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뭘 해도 좋고,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변수는 리콜 혹은 아비터 스탠시스 필드를 이용한 한타 대승,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오, 했네요. 했어. 자, 근데 질럿 변경 때문에 와서 커맨드 센터를 못 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래도 들어왔다라는 게 대박이고, 그러면서 추가 멀티 타이밍 하나 더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오, 이거 스테이시 필드 걸고 싸우면 모릅니다. 자, 스테이시 필드 안 눌렀죠? 아닌가? 안 누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 멀티 시간 벌었죠. 또 EMP 다 맞았어. 어허, 근데 이거가 그렇게 큰 건 아닌 게, 테란이랑 프로토스랑 자원이 똑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게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테란이 3위업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력 한번 모아서 치고 나올 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프로토스가 한 번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리콜이 필요하고요. 테라는 굳이 그럴 시간을 줄 필요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아니면 우회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정면 대결은 솔직히 3위업되어 있기 때문에 맞짱뜨기 좀 싫거든요. 그리고 아비토 마나가 없기 때문에 아, 맞짱뜨면 져요. 예, 맞짱뜨면 지는 싸움을 왜 합니까? 그죠? 도망다녀야지. 좋은 플레이예요. 이거는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멀티 자원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200 채울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유니컨도 역전했어요. 자, 그리고 프로토스 도망다녀야 됩니다. 이거 쭉 올라가서 쭉 도망가야죠. 그렇죠? 야, 나 싸우기 싫어. 나 도망갈 거야. 쭈발 하는 겁니다. 오, 좋아요. 프로토스 난전을 통해서 테라는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플레이고요.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플레이 중에 최고의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으면 안 되죠. 아이고, 자, 멀티 자원 이제는 돌리고 있는데 게이트가 많이 부족해요. 첫 번째는 게이트가 많이 부족. 캐리어 캐리어요. 자, 지금 페란이 안 나온 다음에 캐리어가 괜찮은 건데 나온다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막고 캐리어를 들어가자라는 생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너가 어디로 찌를까 생각을 하는 테란인 것 같은데, 자, 스캔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캐리어 지금 이렇게 변수를 두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어쨌든 잠시 네 퍼즈 풀었고요. 어쨌든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토스가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캐리어 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벌었기 때문에, 자, 테란이 만약 이걸 모른다면 그냥 운영을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쪽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이거 빌드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 약간 늦었고, 자, 캐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리어가 더 나은 판단입니다. 어차피 지금 뚫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요한 거는 아까 경기에서도 제가 역기스타 관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란이 추가 멀티가 중요한 상황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테란의 추가 멀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아니고 수많은 아비터를 통해서 리콜을 통해서 그거를 견제했었던 건데, 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캐리어 판단도 굉장히 좋죠. 일단 찍었고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시간 벌면 돼요. 근데 지금 테란이 알아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죠 혼자.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지금 테란한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토스 온다. 시즌모드 해야지. 안 오나? 멀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캐리어 맞는 거거든요. 캐리어 맞는 시점부터 좀 얼른 할 겁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지금 프로토스가 시간을 잘 끄는 거예요. 이 소수병력들로 시간을 진짜 잘 끄는 거고, 자, 테란 스캔으로 빨리 상대방 의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셋이 리콜을 왔다고? 어쨌든 프로토스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테란은 수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막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막고 추가 멀티 먹으면은 그냥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좋은 그림인데, 근데 거기서 캐리어라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자기가 좋은 그림이 아니고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캔 활용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봤네요. 네, 골리안입니다. 이건 봤네요. 내려오네요. 네, 움직임이 왠지 공격 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포토를 눌러봤는데 이거는 지금 봤고요. 지금 봤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인터셉터가 채워지는 캐리어가 나올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멀티가 깨지는 거를 캐리어로 수비를 하면 돼요. 이거는 캐리어로 수비를 하면 되는 거고. 셋이 리콜 들어왔네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이 자원줄 말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공격할 거지. 나도 너한테 공격할 건데 너 이거 막아야 될 걸 추가되는 병력도 골리하실 텐데 여기로 와야 될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병력들은 캐리어로 막으면 돼요. 그죠? 나머지 지상 병력들은 이 3시 쪽으로 뛰어가면서 사내바 공격하면 되는 거고요. 캐리어, 캐리어. 자, 아, 이쪽 언덕에 뭔가 캐논이라도 라인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단은 좀 넥서스가 날아가는 건 지키지 못하겠네요. 넥서스 점사해야 됩니다. 넥서스 점사. 오, 넥서스 따라. 아, 넥서스 점사 못했고요. 이거는 날아갔네요. 와, 캐리어와 아비터의 조합. 이거는 테란 입장에서 굉장히 재앙급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쪽 멀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원줄에 문제가 없고 인터셉터 값이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템플러와 지상병력 소수병력들을 또 충원해주면서 이 캐리어 숫자 보유하고, 자, 그러면서 상대방의 핵심적인 멀티 쪽을 캐리어로 순회 공연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수비는 아비터 리콜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글쎄요, 멀티를 깬 다음에 아비터 리콜을 통해서 본진 쪽에서 막는 거,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아비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도 아비터 하나 갖다 놓고, 일단 사내바 멀티 깨다가 리콜을 통해서 수비하고, 리콜을 통해서 수비하고 이런 필요가 있거든요. 굳이 아비터 4개가 여기 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 좀 아쉽네요. 자, 그래도 캐리어 많습니다. 수많은 캐리어. 여기다가 이제 게이트 짓고 빨리 캐논 라인 짓고 해야 되는데요. 이거 캐리어 없을 때 와버리면은 테란이 좋습니다. 멀티 깨면은 캐리어 있었던 인터셉터 값이 안 나오잖아요. 아, 제가 말한 대로 아비터로 수비하는 게 맞는데. 아, 이쪽 멀티는 있어야 됩니다. 인터셉터 값을 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뭐 엘리전 가야죠. 엘리전 같은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깨고 상대방 자원줄 깨고 모든 자원줄 마비시킨 다음에 본진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캐리어가 있어도 엘리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프로토스. 그러니까 뭐 엘리전 양상이 나오면은 똑같이 반반으로 때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프로토스가 좋은데, 이건 일방적으로 멀티도 혼자 다 끊어졌고 상대방 멀티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되는 골리아 생산되는 걸로 어떻게 버티면서 시간 끌면서 엘리전 엘리 시켜버리면 이걸로 끝낼 수 있거든요. 자, 아머리. 자, 아머리 점사 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자, 엘리 시켜버리면 됩니다. 엘리 시켜, 엘리 시켜.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으로 인터셉터만 줄여줘도 인터셉터 값이 굉장히 또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아비터. 아, 이렇게 쓸 아비터면 멀티 수비하는데 썼으면 좋았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자, 이거는 뭐 본진 다 날아가고 있고 이쪽 캐리어 두 개를 수비하고 있는데, 아, 캐리어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삼삼업 골리앗이라서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자원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 프로토스는 자원 점점 줄어들죠. 네, 1728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자, 뭘 해야 됩니다. 프로토스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팩토리 장악이 일단 첫 번째 답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테라는 엘리 시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나가 있는 병력들은 상대방의 그쵸 건물들 다 깨는데 집중하는 게 베스트. 6시 건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에. 자, 골리앗 제거하기 위해서 아머리 제거. 아머리 외루어도 팩토리 깨야 됩니다. 팩토리 딴거 아니고 팩토리 깨야 되는데요.
아, 캐리어 죽어나가고 있고, 위에 있던 캐리어 하나 또 잡혔고, 이 캐리어 또 합류하려고 하는데 그 합류 동선 끊어내고 있고요. 아,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네요. 아, 이쪽에 돈이 있었거든요. 돈이 있었는데 캐논라인과 게이트랑 템플러 아카이브에서 그 다크템플러 몇 개라도 찍어놨으면 사람을 깨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아비터를 갖다 놨으면 리콜로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아 그건 매우 아쉽네요. 아 캐리어 죽어나가고 결국 GG. 자 이렇게 돼서 그 기수가 속한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